18단까지 자, 제가 이렇게 떠서 왔고요. 자, 그 다음은 다리를 이제 뜨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뜨는 거는 사실 팔 뜨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부분만 조금 다르게 할 건데, 여기 일곱 코를 저희가 짧은뜨기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짧은뜨기를 하지 않고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보이는 부분이라서 조금 팔을 보이게 하려고 짧은뜨기를 했고요. 다리 부분은 빼뜨기 하는 걸로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 진행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 부분은. 자, 사슬코를 14개를 뜹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자, 14개를 뜨시고요. 자, 13번째 코에 한 개, 이거 빼고 그 옆에 코 13번째에 짧은뜨기 4개를 해주세요. 발가락 부분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하시고요. 자, 발가락 부분은 7개를 떴죠. 2, 3, 4, 5, 6, 7. 자, 7개를 떠주시고요. 2, 4개 빼고 5개. 5개에서 빼뜨기. 그리고 6번째에서 빼뜨기. 자, 6번째 빼뜨기 까지 해도 괜찮고, 이렇게 일곱 번째까지 다 뜨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했죠.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섯 개까지만 뜨고 그냥 일곱 개까지 다 여기 하나 남기고요. 조금 퍼진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가락은 네 개를 떠서 여기 다리 연결하는 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발가락을 제가 이렇게 떠서 왔고요. 이렇게 발가락 뜨는 거는 여러 번 지금 앞에 동영상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발가락 뜨시면 되시고, 자, 마지막에 여기를 한번 빼뜨기를 한번 해준다고 했죠?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13코죠. 13코를 남았는데,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7코를 짧은뜨기를 했어요. 근데 다리 부분에서는 빼뜨기를 할게요. 7개. 코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둘레 여섯 여덟 열. 자, 여기 제일 끝부분부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제일 끝에 이렇게 잘안 보일 텐데 수를 세면서 우리가 14코에서 한 13코를 지금 13코로 했으니까 13코, 그러니까 12코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개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요런 형태로. 하나. 둘. 또 빼뜨기. 또 옆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 이렇게 빼뜨기 하고요.
자, 실을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할게요. 긴뜨기를 하나, 둘, 긴뜨기 두개 하고요. 자,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는 자, 두개 빼고 두개 남겨놓고 두개 빼고 또 한길 긴뜨기. 자, 두개 빼고 두개 남겨놓고 또 빼고. 자,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세 개를 합니다. 세 개. 그리고 마지막 거는 짧은 뜨기.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리가 약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는 다시 짧은 뜨기를 해주셔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은 일곱 코였잖아요. 몸통 일곱 개 하시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리는 14코 떠서 요 다리와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리를 두 개를 이렇게 떠서 왔습니다. 자, 이제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일곱 코를 일단 몸통을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를 뜨시고요. 자, 이렇게 일곱 개를 뜨시고요. 사슬코를 하나를 또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반대로 돌려서 또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단을 더 뜰게요. 자, 한 단을 더 일곱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를 뜨시고요. 이제 줄일 거거든요. 자, 사슬 한코 하고요. 자, 줄이는 거,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사슬 넣고 빼지 마시고요. 그 다음 코에 한번더 걸어서 세 개를 만들어 주셔서 빼주세요. 그러면 한 개로 바뀌었죠?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코 부분에서도 줄일게요. 남은 거에서 그러면은 둘레 5개로 지금 줄였습니다. 5개로 줄이고요. 자, 이 5개 상태로 조금 몇단더 뜰게요. 자, 지금 코 5개로 줄여서 2단을 떴고요. 자, 이거를 좀몇 단을 더 떠주세요. 둘, 자, 지금 3단을 떴거든요. 3단을 떴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떴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다리를 하나 연결해서 일곱 개를 뜨고 또 한쪽, 이쪽 다리를 연결해서 일곱 개를 떴고 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코로 두 단을 더 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섯 개로 코를 줄여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단. 코 줄여서 다섯 개 상태로 6단까지 떴습니다. 자, 6단까지 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일게요. 이렇게 넣고 그 옆에 거에 또 넣고 빼주시고요. 자, 세 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마지막 코도 마찬가지로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만든 상태에서 줄여주시고. 그러면 코가 지금 세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세 개인 상태로 또한단더 쭉, 세 코를 두 단을 더 떠주세요. 세 코를 두 단을 뜨고요. 그러면은 꼬리가 줄 길이가 지금 좀 나오죠? 자, 꼬리를 조금 더 뗄게요. 세코 상태로 지금 두단 떴는데 조금 더 떠줄게요. 3단. 3단. 그럼 느낌 보시면서 조금 떠주시면 돼요. 자, 꼬리를 지금 4단까지 떴어요. 4단까지 떴고, 꼬리를 한번 뾰족해지고 있죠? 자, 꼬리를 세코 상태로 5단까지 뜰게요. 5단까지. 길이는 원하는 길이로 하면 돼요. 꼭 지금 여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요 샘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5단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줄여줄게요. 자, 두 코를 줄이고요. 한코 줄이고 한코 남은 거 뜨고요. 자, 그럼 2단이 됐어요. 자, 2단. 2단. 2단으로 한번 더. 자, 이제 줄여서 두 코가 됐고요.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줄일게요. 그럼 이렇게 한 개가 남아요. 한 개가 남았죠? 한 개가 남은 상태에서 한번 코를 한번더 떠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실을 여기를 끊어서 아예 빼버리시면 돼요. 한번더 이렇게 해서 한 코를 한번더 떠주시고 뾰족해진 상태가 됐을 때 얘를 이제 빼주시면은 자 이렇게 꼬리를 정리를 하셔서 뭐더 길게 하고 싶다고 하면 단수를 더 늘리시거나 여기를 몇 단을 더 떠주시면은 꼬리가 더 길어지고 또 여기를 늘리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잘라서 실을 이렇게 쫙 빼겠습니다. 빼고 나중에 요거는 요런 사이사이로 이렇게 노바늘을 활용해서 요런 데 사이로 안 보이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실이 전을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런 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좀 모양이 잡혀요.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몸통을 완성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눈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 해서 도마뱀 책갈피는 마무리하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는 눈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